안녕하세요. 네, 홍삼입니다. 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립을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부품 소개해드리고 이런 거는 요즘에 트렌드, 컴퓨터가 이 패션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이런 옷 같은 것도 그 연도에 따라서 뭐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유행이 있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항상 이 컴퓨터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 동네 컴퓨터 가게도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그냥 뭐 잡소리 좀 하자면, 옛날에 이제 그 시흥에 있을 때 유튜브 하기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이런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관심 좀 잘못된 생각인데 관심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유튜브라는 거 하면서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가 있다.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돈은 소중하잖아요. 가급적이면 가성비적으로 저렴하게,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요즘에 잘 쓰지도 않는 옛날 부품 자꾸 갖다 쓰고 막 이러면 낭비야, 낭비.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요즘에는 일전에 제가 이제 그 소개해드렸던 거 있죠? CPU, 10105F.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제가 이제 그 영상 올린 이후에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손님들한테도 인텔로 접근을 하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인텔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AMD는 뭐 자꾸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자꾸 떠돌아다니니까, 일단은 인텔로 말씀을 드리면 손님들이 그런 건 있어요. 편안해지는 그런 건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인텔 제품이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인텔로 요 70만원, 80만원대 견적에서는 지금 요거 부품만 따지면 한 60만원대 정도 될것 같아요. 모니터 빼고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거다 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오버워치도 가끔씩 즐기고, 서든어택도 윈도우 10, 물론 서든어택은 윈도우 7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그냥 뭐 윈도우 10에서도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은 윈도우 10에서도 문제 없으니까, 뭐 서든어택이나 오버워치, 뭐 배그나 이런 거는 잘안 되고, 보통은 그런 게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 정도는 뭐 보통 이제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화 감상, 그리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본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까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모니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데, 모니터도 케이스는 요거 들어가요. G10 들어가고, 모니터도 제가 이제 벤큐로 넣어드렸습니다. 벤큐 GW2780. 요게 원래는 모니터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전에는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 왜 착해졌냐? 전체적으로 모니터가 금액이 요게 지금 한 18만원 정도 하는데, 중소기업 브랜드 아무리 싸도 한 17만원? 막 16만원 이래요. 중소기업,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듣보잡이라고 하죠. 좀안 좋게 얘기하면 듣보잡인데, 요런 것들도 한 17만원, 16만원 정도 하는데, 그 벤큐가 원래 옛날에는 약간 고급 이미지, 좀 비싼 이미지였는데, 요즘에 27인치나 24인치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한 만원 정도, 여러분 담배 함부로, 한갑만 안 피시면 그 가격이에요. 한 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차라리 벤큐 제품이나 상위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브랜드들은 AS가 보통 이제 1년이란 말이죠. 저거 벤큐는 3년이에요. 뭐 AS가 좋은지 나쁜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AS는 무상 3년. 그러니까 컴퓨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세트로 다 샀단 말이야. 그러면 AS가 그냥 다 3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보고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거는 조립을 다 했는데, 네, 가운데 쿨러가 돌지가 않네요. 네, 쿨러가 불량이에요. 확인을 다 해봤는데, 쿨러가 불량이라 요거는 교체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무튼 조립은 다 됐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해볼게요. 자, 네, 요번에도, 네, 화이트 컨셉으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컨셉에는 솔직히 3070Ti에서는 그렇게 이제 화이트 컨셉으로 하시려면 그래픽 카드가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갤럭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갤럭시 3070Ti 갤럭시 제품 요거랑 비전 기가바이트의 비전 제품이 있고 뭐 컬러풀도 있던가? 컬러풀은 은색인 것 같은데 하얀색이 아니라 뭐 여러가지 뭐 기타도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갤럭시 제품이 많이 나가고 그 비전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비전도 뭐 물론 나름대로의 고급적인 이미지는 비전이 조금 더 약간 고급스럽죠. 럭셔리한 게 조금 더 있어요. 한 10%? 네. 근데 뭐 기가바이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 요즘에 조금 네.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갤럭시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들어가고 요즘에는 거의 AMD 시스템이 많이 나가요. CPU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5600X 아니면 5800X 정도 하시면 뭐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3070Ti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GM750 요 정도 등급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뭐 가끔 뭐 GM850 요런 거 넣으셔도 되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차후에 뭐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70 에보 제품도 많이 찾으시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단종 수순이기 때문에 P31을 문제가 없어요. 불량도 거의 없고 요거를 많이 넣으시고 5600X 들어가고 화이트 컨셉으로 그리고 에프코의 CL12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B450 보드 중에서는 로그스트릭스 요거 원래 한 18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좀 재고가 조금 있어서 손님들께는 좀 저렴하게 10만원 초반대 가격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222S 네. 케이스는 3222S 인테이커 화이트 구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조립 한번 해보고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요분이 주문하실 때 850으로 주문했네요. 아 요 파워는 850으로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화이트 컨셉이고요. 네, 3222S 케이스로 이렇게 했고 요건 LED 버튼 요 위에 있죠? LED 버튼 바꾸시면 LED가 변경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쿨러가 조금 더 고급집니다. 요 3222S가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은 네, 되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컨셉이니까 화이트 램 아까 올로아이 램을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올로아이 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쿨러는 화이트 쿨러가 들어가고 갤럭시 3070Ti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아, 로그스트릭스라 저게 보이시죠? 네, 로그스트릭스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하고 정상 출고하겠습니다. 자, 네. 요번에는 이제 1400F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400F 아직 이제 11세대가 나온 지 좀 오래됐죠? 아, 올해는 아니고 한 달 넘었나? 11세대가 나온 지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10세대가 이제 가격이, 물론 CPU 가격이 인텔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좀 아쉬워요. 인텔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PU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정신이 없는 거 죄송합니다. 1400F 아무튼 요게 한 22만원 원래 한 20만원 정도? 18만원 뭐 요정도 하면 딱 한 18만원 정도 하면 적정가일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메리트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11400을 하자니 그것도 이미 올라 버려가지고 그걸 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10세대 CPU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요 분께서도 원래는 이제 1660 슈퍼 네, 1660 슈퍼를 하려고 원하셨 지금 이제 아직 그래픽카드는 오진 않았어요. 조텍 제가 2060을 넣어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2060이 더 저렴해요. 주택 제품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 제품들은 거의 뭐 비싼데 주택 제품은 한 53만원 정도? 53만 3천원?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1660 슈퍼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쌀 수도 있습니다. 더 비싼 제품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분에게는 제가 그래서 이제 1660 슈퍼를 원하시길래 아 그러지 말고 RTX 2060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RTX 2060으로 아무튼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박격포하고 시소닉 600W하고 P31 요거 SSD하고 베놈 케이스 앱코의 베놈 케이스로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요. 지금 테스트해서 출고하려고 합니다. 네, 컴샵 스티커는 어김없이 제가 부착을 해드렸고 베놈 케이스로 해가지고 조립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뭐 괜찮죠? 베놈 케이스로. 그리고 요번이 이제 29인치 모니터도 LG 거 하나 주문해 주셔가지고 LG 거도 같이 29인치 와이드에요. 와이드. 자, 그래서 요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이쁜 것 같아. 자, 네, 오늘의 마지막 조립. 네, 마지막 조립이고요. 요거는 이제 핑크 에디션입니다. 요분께서는 이제 그 남자친구분이신데, 여친을 위한 뭐 작은 선물, 아니다. 큰 선물일 수도 있죠. 네. 큰 선물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자친구분이 자꾸 이제 PC방, 아, 미안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PC방을 가서 이제 게임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꼴보기 싫었던 거지. 아, 보기가 좀 싫었던 거지.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야, PC방 지금 코시국에 지금, PC방 가서 게임하면, 아, 물론 이제 PC방이 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 가는 게 찜찜하다고 컴퓨터를 요렇게 맞춰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가 이제 요번에 처음 구입하시는 거래요. 처음, 여자친구분이 처음 구입하시는 거라 모든 제품을 이제 핑크, 보여지는 부품들 있죠? 네, 뭐 키보드, 여기 보시면 키보드, 네, 키보드랑 뭐 이렇게 헤드셋, 마우스 뭐 이런 거. 요 뒤에도 케이스도 CNM20이라고 그래가지고 앱코에서 나오는 핑크 케이스예요. 뭐 근데 부품은 뭐 핑크가 없으니까 요분이 하시는 게 뭐 기본적으로 오버워치를 조금 하시고 뭐 굉장한 고생 게임은 뭐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블리자드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출력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사용하셔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1010OF 요걸로 해서 나갈 겁니다. 16기가고 1050Ti. 물론 이제 1650을 넣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모니터까지 풀세트거든요. 모니터 어디 갔지? 저 뒤에 있을 거예요. 모니터도 레한테 거. 레한테 거 그나마 좀 하얀색. 예. 7호짜리. 27인치 FHD 7호짜리 저걸로 해서 요거 한번 조립해 가지고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핑크! 네, 핑크 에디션이에요. 이제 헤드셋도 앱코 거, B772라는, 771라는 그 앱코 핑크 헤드셋이고, 요거 마우스도 핑크로, 쿠거 제품이 있더라고요. 쿠거로 했고, 그리고 요것도 해커, 앱코 거, 키보드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 키갑이, 이게 키가, 약간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괜찮은 거. 광축, 카일 광축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요거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옆에 이렇게 열리고요.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CNM20이라고, 예,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예, 요거 괜찮습니다.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쁘죠? LED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LED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여기 LED 버튼. 이거 LED로 쓸 수도 있고 리셋 버튼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점. 연결만 따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불빛도 핑크로 이렇게 맞춰주면 완전히 핑크 에디션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도 이렇게 열 수 있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